우리 그 황유라 TV의 황유라 감독님이시죠? 네. 예, 오늘 뭐 우리 사회에 뭐 정치 현상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예예. 예. 아, 다름이 아니고 예.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와 진보로 많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.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예, 이... 저 지리산 산속에서 사는데 예. 진보야. 아, 예.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절대로 우리 같이 중생 같이 이런 뭐 속세에서 살면은 뭐 진보다 보수 이해가 가는데 자 예. 지리산 산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진보가 됐는지 나 아, 이해가 안 가요? 이해가 안 가네. 아, 그래요. 또 근데 지리산 산속에 보수도 살면은 진보 사람들은 또 그럴 것 같은데요. 야, 이 지리산 산속에 살면서 왜 보수지? 뭐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아~ 예, 나 개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아~ 이거지. 그러시군요. 예, 예. 야, 오늘 아주 그 정치적 주관이 소신이 뚜렷하신 분이세요, 우리 유라님은? 글쎄 어디까지 뚜렷한지 모르지만 비교적 그래도 보수 쪽이죠. 아, 보수 쪽이요? 예. 아, 그럼 품격 보수? 글쎄 그거는 내가 아. 잘 품격을 잘 모르니까 아, 아니요 이제 그 보수 정도로. 보수 하면은 좀 막말 욕하는 정강훈님 목사님 보수도 있고 또 저기 우리공화당 보수님도 있고 태극기도 있고 근데 또 쫑킹 보수 그래서 이제 각자 그 약간 성격과 요게 이제 그 퀄리티가 좀 틀리지만 아 퀄리티 영어 아니에요 무슨 영어, 영어가 퀄리티 나 이 말 잘 쓰는데. 아. 퀄리티 품질. 어, 품질 면이지만 난 정광훈 목사님도 뭐 그렇게 뭐 좋아해요. 아, 그분 제가 요번에 3월 1일 날 3일째를 봤거든요. 예. 네, 좋아해요. 난 그동안 뭐 그분이 뭐 팬티 목사님이라 그래 가지고 아, 좀 그랬는데 네. 상당히 논리적이시고 아, 그럼요. 식견이 풍부하시더라고요. 나는 그 예, 한번 만나보고 싶어. 작년에 그 정광훈 목사님이 처음 나와서 이제 할 때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들을수록 예.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저게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, 있어가지고 내가 한두 예, 번인가 잡으시면은 PD가 되는 거예요. 내가 한두 번 그 모임에도 나가서 한번 예. 얘기를 듣고 예. 근데 그 정강원 목사님 사모님이 네. 아주 피아노 반주를 잘해요. 아, 피아노 아주 너무 멋있어요.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하시는... 일부러 그 사모님을 한번 만났다니까 너무 아, 멋있어서. 어, 예뻐요? 아, 예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, 피아노 반주는 아, 너무 멋있어. 그러면 그분이 이것도 피아노 칠 수도 있겠네요.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ta-ra-ra-ra 아 그렇군요. 근데 이 노래가 엄청 슬픈 노래더라고요. 어, 그래요? 신나게 불렀는데 어.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잡혀가는데 사람들을 그냥 안 끌고 가고 철사로 혀를 묶어가지고 끌고 갔대요. 아. 한 사람씩. 근데 한 사람이 넘어지면요 혀가 딱 뽑히면서 쓰러져 죽는데요. 그 슬픈 노래라고요. 근데 그래 잡혀가다가 그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. 갑자기 좀 그렇네. 아무튼 근데 우리 그 약간 전향자 씨하고 혜은이 씨를 좀 적당히 섞은 모습인데요. 감사합니다. 뭐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뭐 용띠시라고요. 60살 예, 예, 예. 60살 갑진생. 아니요. 60살 갑진생 맞죠? 맞습니다. 그러면은 뭐 한 56까지는 커버가 되네요. 아래위로 4살 정도니까. 56이. 뭐 적당히. 적당히. 아, 56이나 64살 남자분들 신청하셔도 되는 거죠. 뭐 얼마든지. 뭐 이상해? 예? 이상해? 아니요,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20살, 30살도 사는데 뭐. 아, 그 너무 좀 그렇고. 아니, 뭐 사랑의 나이가 국경이 있나요? 아, 있어. 있어요? 어. 아, 그래도 뭐 10살까지 봐줍니까? 아니, 그 정도로 쿨하지는 못해. 몇 살까지? 아래위로. 아, 그걸 모르겠어. 아, 뭐 사람 봐가면서? 그럼. 아까 우리 원주의 김하림 화가님은 좀 어때요? 얼굴을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어. 아, 얼굴 따져요? 조금 따지지. 아. 어, 너무 못생겨도 곤란해지. 그럼 일단 키는 커야 되겠네. 아, 뭐 키도 적당히 해야 되고. 한 70 정도 이상. 가트라인이. 70보다 좀 커야 되겠지. 그러니까 우리 같은 60은 이제 해당사항 없네. 그래도 사람 나름이겠지 뭐. 그래요. 아무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 정유라 TV에 대해서 한 말, 아, 황유라, 어,
정유라 아니고 황유라. 네. 정유라님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아요. 그 한 말씀 이제 하신다면 국민들에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시청하고 있다. 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다. 그래서 한마디 하라고? 뭐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되고. 어떤 면에서? 뭐든지 그냥 정치적인 면 아니면 사회적인 면. 그건 이제 면? 골라서 알아서. 골라서? 일단 세계적으로 합시다. 세계적으로. 지구인이 다 봐. 그럼 내가 영어 통역은 내가 할 테니까. 부처님 세계인은 모두 다 해피하면 좋겠지. 오케이. People be happy. 그렇지. 그렇게 한번. People be happy. 아 좋아요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. 옛날에 피테라는 독일 사람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런. 피테? 피터? 피테? 네, 독일 사람이.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건 들어본 얘기야. 그렇죠. 그러니까 한국 국민에게 고함 지금 이 시점에서. 너무 거대하다. 너무 거대해요? 아 한국 국민. 그럼 한국 국민에게 말씀드림 좀 겸손하게. 지금 나라가 다 어려우니까. 어려우니까. 어려운 중에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좋겠죠. 멋지다. 행복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? 뭐 그거는 내가 만드는 거지. 내가. 아, 각자 생각에 알아서. 그렇지.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? 너무 모든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. 그냥 뭐 강아지랑 같이 있어도 되고. 그렇지. 그렇고. 불심함이고.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를 사랑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좀 하실 말씀이 있다면. 나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지만 그 법에 대해 법이라는 부처님의 법이라는 말이 물 숫자에 갈 거야. 아, 우리가 워터. 자연스럽게 가면 돼. 아, 자연스럽게? 그렇지. 아, 발음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.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. 아. 근데 나는 그래. 나는 몰라도. 아, 그럼 자연스럽게 하면 내추럴하게 영어로. 그렇지. 너무 목숨 걸 것도 없고. 그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. 부처님이 영어로 부다니까. 부다. 그냥 부처님 다른 사람은 부다 people 이러면 될 것 같아요. 부다 love people. Be natural 이러면 되겠다. 그 영어로 한번. 절대로. 부다 people be natural. Buddha people be natural. 와, 이야, 너무 잘했어. 선물 주고 싶어요. 오케이, 참 잘했어, 우리 어린이. 네. 지금은 이제 황유라 7살로 돌아갈 겁니다. 네. 목소리부터 7살 목소리 나와야지. 안녕하세요. 안녕. 오빠는 10살, 11살. 오빠는 이름은 존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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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name is Yura. 아, Yura? Yes. 아, 킹 오빠 만나 반가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반가. 근데, 너무 잘 맞는다.